뮤대륙의 비밀 불리는 고대 우리말년. 우리말의 진실을 찾아서 조석현 저자를 만나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말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참 잘했다. 제 별명이 국어 교수였거든요. 실제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런 길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말, 우리 국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얘기고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역사 쪽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워낙 사료들이 조작이 많이 돼가지고 진실한 역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나 능력 가지고는 지금부터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렵다, 포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말 우리글이었어요. 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을 같이 쓰는 게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말 우리글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다른 역사 사료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유물을 땅에 파묻어서 캐내기도 하고 집을 옮길 수도 있고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조작이 가능한데 말은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쓰는 말은 몇천 년간 내려왔던 거고 지배계층들이나 지배계급들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가 과연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까지 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라는 것은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배계층들이 역사를 저기를 할 때 분명하게 말과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글이 없이, 문자가 없이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우리글이 만약에 만년 전에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 문화가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그걸 썼고 영위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이 있으면 되는 거죠. 글이 있으면. 근데 말이란 것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글자 형태로 해서 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화문 같은 경우인데, 제가 연화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그 연화군이 섬이 있습니다. 연화군이 섬이 어디 있냐면은 대만 섬 바로 옆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령입니다. 그게 일본령인데, 연화군이라고 일본령인데, 대륙봉 구조로는 우리나라 대륙봉이 그쪽으로 뻗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일본 땅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나? 그게 아니고, 거기 이제 바닷속에 한 20m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에 81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9자 9자에서 998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헛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마고의 천부경이다 이렇게 하고 해독한 것도 봤습니다만, 제가 해독 결과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말로 쓰여졌습니다. 쓰여졌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자 형태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독해 보니까 우리 한글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 고대 한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이고 우리글로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하나하나 어떻게 그렇게 풀이가 됐는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적어도 1만 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역사가
거기 있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